블랙팬서 속 어벤져스 인피니티어 단서세 가지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마블 10주년 정점 해설 최고 화제작 어벤져스 인피니티어의 마지막 관문이 될 영화로 블랙팬서가 주목받는다. 이미 어벤져스 인피니티어 예고편을 통해 블랙팬서의 거침없는 활약이 공개된 바 있다. 국내 개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마블 인피니티어와 블랙팬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정리한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어 공식 스틸 사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와칸다 첫 번째 단서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영화 사상 역대 최고 조회수를 경신한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티저 예고편에 있다. 블랙팬서 고향 와칸다 왕국임을 알 수 있는 공간에서 블랙팬서 티찰라는 물론 캡틴 아메리카, 헐크, 블랙 위도우, 윈터 솔저까지 격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어벤져스 팀과 블랙팬서 군대가 함께한 대규모 전투신은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하며 예비 관객들을 흥분케 한다. 어벤져스 주역들이었던 사연으로 와칸다 왕국에 모이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단서는 앞서 개봉하는 블랙팬서를 통해 제공된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화 공식 스틸 사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어벤져스 블랙팬서가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어에서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며 더욱 강렬한 활약상을 펼칠 예정이다. 이점 역시 강력한 연결 포인트가 된다. 블랙팬서는 캡틴 아메리카 11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블랙팬서의 첫 단독 솔로무비다. 11화 이후 그가 와칸다 왕위를 계승하는 시점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된다. 공개된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티저 예고편에서 블랙팬서가 어벤져스 멤버들과 팀을 이루어 활약하는 모습이 드러난 상태다. 결국 블랙팬서가 캡틴 아메리카 11화와 어벤져스 인피니티어 사이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영화 블랙팬서 공식 스틸 사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비브라늄 비브라늄 역시 어벤져스 인피니티어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소재다. 어벤져스 인피니티어에서 활약을 예고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시그니처 무기 방패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왔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브라늄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블랙팬서는 비브라늄 수트와 무기로 무장한 블랙팬서 활약을 통해 비브라늄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단서가 담긴 블랙팬서는 와칸다 국왕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팬서 티찰라, 체드윅 보스만, 그아,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와칸다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올해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터다. 국내 개봉은 다음 달 14일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JB517.net 레터메토.com 경제 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